99한 그 위세를 자랑했던 보성 산씨 종가. 집 한 구석에는 가문 대대로 내려온 집안의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대를 이어 자물쇠로 잠궈 관리해온 종부가 아니면 누구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다름 아닌 장독대입니다. 담을 치고 대문을 하고 상당히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장맛이 비면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대를 넘어 내려온 맛의 공간. 며느리가 시어머니로, 딸이 어머니로 한국 여인의 시간과 함께해온 이곳. 항아리마다 장이 익어가듯 어머니의 세월이 머무는 이곳은 장독대입니다. 속도가 진리가 되고 경쟁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 그 힘에 밀려 많은 것이 생겨나고 또 사라져갑니다. 고층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마당이 없어지고 덩달아 장독대도 사라져갔습니다. 좁은 베란다, 아파트 살림에도 박현재 씨는 아직 장독대를 고집합니다. 일곱 번의 이사에도 기어이 10개 남짓 이 무거운 장독대를 챙겨왔습니다. 수십 년 된 낡은 장독, 그래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 항아리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난다.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았다가 저한테 물려주신 건데 이거 볼 때마다 우리 엄마 되게 많이 눈물 난다.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어머니를 생각하면 유독 장독대와 얽힌 추억이 많습니다. 전에 살던 집이 되게 마당이 넓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장독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릴 적에 그 봉숭아 같은 거 뜯어서 소꿉장난 하면서 거기에 그런 때 그 느끼는 푸구나. 이거 간장은 친정엄마표 간장이에요? 아니면 시댁 어머니표 간장이에요? 박현자표 간장. 맛있네. 내가 만든 거니까. 저희 집 뒷뜰에 이렇게 장독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맨날 할머니가 항아리를 닦고 계셨어요. 그리고 햇볕이 나면 이제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가 또 이제 지면은 닫았다가. 요즘 같이 맞벌이하고 아파트고 그러면 다들 불편하고 또 숙성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는 많이들 불편하고 나부터도 사 먹는 게 편하잖아요. 이 안에 담긴 건 어머니들의 고된 노동. 이 안에서 익어가는 건 기다림의 시간. 그렇게 장독대는 우리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습니다. 시골 마을의 11월은 아낙들이 바빠지는 시간. 마지막 남은 가을이 낙엽으로 떨어져 내리고 나면 겨울 문턱. 김장은 긴 월동 준비의 시작입니다. 집집 마당마다 한동안 묵혀두었던 장독들을 꺼내놓습니다.
이건 50여 년 긴 시집살이를 함께해온 항아리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항아리가 뭔지는 몰라. 온고 그러기. 간장된다 여기다 담아놓고 먹어야 진짜 되겠네. 옛날에 여기다 실은 밥조가 꼬두밥조였고 검정소태도 해갖고 소주 내리피잖아 시집온게 누로 해갖고 너 그런 먹고 나도 체하고 혼나는데 시집온 몇 해 뒤부터 아팠던 남편 때문에 혼자 농사일을 하면서 자식들까지 키워야 했습니다. 셋째 며느리로 시집 왔지만 객지로 나간 시아주버님들 때문에 실상 고향에서 맏며느리 역할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걸 평사,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까지 내가 손수 담아서 신우도 주고 시아재들도 주고 다 도시가 계신게 나 혼자만 이제 시골에서 산게 갈 수 없어. 여자로 태어나갖고 동네 몇 집이 모여 하는 김장에 절여놓은 배추만 산더미. 이제 며칠 후면 이 김치들은 어머니의 이름을 달고 전국 각지의 자식들에게로 향할 겁니다. 김치 냉장고 없는 집이 없다지만 그래도 김장김치는 무조건 장독입니다. 아따 배추김치 맛있겠구만 아주. 고춧가루 양념이 많이 해갖고 원래 아주 유득이 독 한가득 김치가 차야 그제서야 오늘 김장이 마무리됩니다. 담장 넘어 집 안마당 이 집에서도 서너 집이 모여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시어머니들은 요즘 며느리들이 쓰는 김치통이 영 맛듣지 않습니다. 요새 것은 신집 것은 번들번들한 것은 보기만 좋지 단천도 더 안 맛있고 옛날 거래 맛있어. 더 독에다 넣으면 더 맛있지. 나이론 그룹보다. 저 매주도 좀 많이 써놨어죠. 매주. 매주도 다 인력이 콩해갖고 떠서 다 담고 가지. 오늘도 굵은 살림 했는데 옛날에는 장독 많이 했지. 김장에 왁자지껄 하던 동네 마당이 다들 조용해지고 할머니는 막바지 정리를 합니다. 배추 수십 포기를 버무렸는데 자식들, 친지들 것을 떼어놓고 보니 남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보물창고지. 된장이고 간장이고 다 담가서 육남에 내가 다 해서 준디. 서울과 광주에 흩어져 사는 육남매는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 번씩 보내는 장과 김치가 할머니와 자식들을 잇는 끈이 되어줍니다. 여감님이 이제 살다 한 3년 전에 가시고 자식들은 다 이제 죽어 살 뒤로 다 떠나버리고 그렇게 이제 남으면 나 혼자지. 그러나요? 다 떠나볼게. 이런 것은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제. 품 안에 자식을 떠나보내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할머니 곁엔 오랜 친구 같은 장독대만 남았습니다. My son, my moon, my sisters have mentioned take up.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골. 온 산에 내려앉은 흰 눈과 함께 마을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입이 심심해지는 겨울 오후. 그 흔한 슈퍼 하나 없는 산골 마을의 별미는 묵은 동침입니다. 이게 백김치거든요. 백김치인데 이걸 이제 내놨다가 부치기도 구워먹고 면도도 해먹고 그러려고 해놨어요. 이거요.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이걸 해놨, 아들 내주려고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림난지 해가지고 가져 나왔죠. 방둑한 소박한 집이지만 마당 한쪽 장독들이 즐비합니다. 가지런히 놓인 독 하나하나. 저마다의 역사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요거는 간장이고요. 요거는 된장이고. 요거는 고추장이고. 요것도 된장이고. 요거는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 물려줬던 소금 단지래요, 여기. 이것도 시어머니가 물려준 단지. 겨울 오후 노부부가 마주 앉아 맷돌을 갑니다. 없는 산골 살림에 이렇게 만든 두부를 내다 팔아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12시 돼서 내가 밤새도록 가네. 그래 가라가지고 또 두부 한번 먹고 나면 한 10시 되고 사는 게 그래 살았어. 우선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밥을 먹자면 여기다 갈아서 쌀을 옥수수로 갈 쌀을 만들어야 먹을까. 그게 안 할 수가 없죠. 나는 장날을 앞두고 밤새 돌리던 맷돌. 비릿한 콩내음. 젊은 시절엔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 내외는 그 소리, 그 냄새가 가끔 그리워 팔지도 않을 두부를 만듭니다. 많이 오겠는데. 광부 일을 하던 할아버지 벌이만으로는 밥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간장이며 고추장을 담아 광산에 가져다 팔아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곰새끼들이 자주 줘야지. 한껏 많이 주면 고맙다고 말이세요. 따지고 보면 장 만드는 것에 생계와 자식들의 교육이 달려 있었던 세월. 그만큼 장독대 역시 소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들이 아니었다면 자식들을 어찌 키웠을지 모릅니다.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밥상을 차리면 장그릇이 제일 가운데 앉잖아요. 이 장수나 한 거, 이럴 테면 이 밥그릇은 밥이지만은 장은 장수나 한 가지다. 그래서 언제나 한 가운데 앉는다. 중학생이 했죠. 잘못 장단지 같은 거 잘못 간섭하면 뭐 인다고서는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단습이 됐죠. 아주. 눈이 참 많이 와요. 가랑비가 오지 말 붉은기 펑펑 와야 되는데. 내일 모레 잔치 보러 가자면 날이 좋아야 되는 거길라. 어디 가세요? 야, 딸네 집에 잔치 보러 가려고요. 계산 좀 시집 가는데요. 어디까지 가세요? 춘천요. 춘천까지 가요. 딸 잔칫날이 다가오니 쌀이 눈에도 걱정이 앞섭니다. 할머니의 첫째 딸이 치르는 혼사입니다.
걱정으로 밤을 보내다 할머니는 장독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화수는 10년을 넘게 보관해온 시간장 도귀에 얹었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장독대에는 무병장수를 관장하는 칠성신이 산다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했고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치성을 올릴 때면 장독대를 찾습니다. 유서 깊은 양반의 고장 안동. 이곳에는 조선 성리학의 대가 퇴계 이황 선생의 생가 노성정이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태어났던 방 태실과 함께 종택을 찾는 이들이 빠지지 않고 찾는 것이 장독대. 노성정의 장독대를 보면 당시 양반가에서 얼마나 공을 들여 장독대를 관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을 높여 독립 공간을 만들고 바닥에는 자갈을 깔아 물이 고이지 않고 쉽게 빠질 수 있도록 했으며 통풍을 고려해 장독 사이사이 간격까지 모두 맞춰놓았습니다. 또 굴뚝 뒤로 장독대를 배치해 연기가 해충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독대는 집안 구조에 따라 조금씩 위치를 달리합니다. 니은자 구조에서는 안채에서 바라보는 앞마당에 장독대를 배치하고 미음자 구조에서는 마당의 뒤쪽에 장독대가 자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장독대의 위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여성들을 배려한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안마당에 중심되는 것이 그 안방, 안대청인데 그 뒤쪽, 안마당의 뒤쪽, 그래서 안뒤 또는 이 지역에 따라서 뒤안 또는 이 뚜란 또 뒤란 여러 가지 그 이름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안마당의 뒤쪽에 안 그런 뜻을 갖는 그러니까 그곳은 폐쇄되고 여성만이 아주 전용 여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신성한 공간 그리고 그 바깥은 담장으로 이렇게 폐쇄돼서 밖에서 절대 이제 볼 수 없는 그 여성만의 공간 거기에 보통 장독대가 이제 놓이게 됩니다. 모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장독대를 구성하는 장독들 역시 조금씩 그 이름과 쓰임이 달랐습니다. 한 자리에 고정시켜 놓고 음식을 담아 관리했던 독. 그보다 좀 더 작은 크기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던 항아리. 부엌에 두고 물을 담아 쓰던 물두멍. 정화수를 길어오는 데 쓰던 작은 단지, 청수단지. 자배기는 곡식이나 채소를 심는 데 썼습니다. 채소를 묻히고 절일 때 주로 사용했던 푼주. 물을 담아 등에 메고 운반하던 옹기 제주 허벅 빨래를 헹굴 때 사용하던 오가리의 일종 귀때 오가리 곡식을 빻을 때 쓰던 화까지 우리 옹기는 저마다 쓰임이 달랐습니다. 독이라는 것은 아주 고정된 공간에다가 놓고 그 안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담아놓는 용도예요. 그래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들 그거를 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김치항아리, 장항아리 또는 뭐 다른 이제 용도에 쓰는 항아리들. 그리고 단지라고 하죠. 그 아래 크기를. 물론 이거를 그 옹기장애들의 이야기로는 뭐 중두리, 소박이 다 나누지만 단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동이 자유로운 걸 표현해요.
노성정 종택의 장독대를 관리하는 종부 최정숙 씨. 시집 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아침마다 장독대를 둘러보고 챙기는 것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장독대 관리와 함께 이 집안의 며느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 하나는 집장 만들기입니다. 집장은 걸쭉한 찹쌀죽에 조청을 넣고 곱게 빻은 메주가루를 넣어 만드는 중부 이남의 토속 음식입니다. 저는 시조모님한테 배웠는데요. 제가 시집 오니까 이거부터 좀 배워서 이 고장 사람이 되거라 하시대요. 집장을 만드는 데는 재료만큼 담는 온기도 중요합니다. 특이하게도 집장은 발효 전 온기에 장을 담아 하루 이틀 중탕을 해야 합니다. 내내 같은 세기의 불로 뭉근하게 끓여야 해서 집장을 만들 때는 장작 대신 왕겨를 태웁니다. 이렇게 단지 안에서의 긴 시간과 정성이 익어야 집장이 만들어집니다. 대개 할아버님께서 그 집장이라든지 뭐 장으로 만든 오이 채물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드셨기 때문에 장맛이 우선인데 뭐 어디든지 음식에 장맛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셔서 대대로 그렇게 내려왔는 것 같아요. 소중하게. 이틀 동안 끓여낸 집장은 이렇게 장독대에서 몇 년의 시간을 거쳐 천천히 익어갑니다. 짧게는 몇 달에서부터 길게는 수십 년까지. 한 집안의 음식을 담아내는 온기. 그러니 만드는 과정부터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드는 모든 과정은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온기는 장이 발효될 때 나오는 가스는 내보내고 눈비 같은 수분은 차단합니다. 숨쉬는 그릇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제 만드는 온기가 각 가정에 나갔을 때 그분들의 그 장독대가 아 정성 있게 다루어질 건데 고추장, 뭐 된장, 김치, 음식물을 그 저장해 놓고 정성 있게 이래 그 만지고 신경을 쓰고 이럴 건데 제가 어떻게 그 혼인을 안 당겠습니까? 장성우 온기장은 온기 표면에 유약을 바르지 않는 무유독을 만듭니다. 온기의 건조 상태와 크기에 따라 불가마의 온도와 불 때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최고 1550도의 장작가마에 나흘간 불을 떼서 구워내면 무유독이 만들어집니다. 흙과 물, 불과 시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만나서 빚은 그릇.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담는 독을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조선의 성리학자 명제 윤증이 살았던 고택. 이 집안에서는 다른 집들과 달리 양력 1월 1일에 설날 차례를 지냅니다. 명색이 종갓집의 차례상인데 올라온 음식들은 소박하고 그 가짓수도 단촐합니다. 허례허식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선조의 가르침. 후손들이 그 가르침을 받들어 온 까닭입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도 장독대만큼은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장독대의 위치에서부터 관리, 청소까지 장독대에 관한 것이라면 깐깐하게 옛 방식을 고집해왔습니다. 100년 가까이 장독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 장독대를 관리하던 명제 고택의 양창호 종부는 지금 몸이 편찮으십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새로 서울세으니까 이제 94인데 19에 시집 오셔가지고 아직도 이제 장 담그는 걸 관여를 하십니다. 이제 뭐 저희들이 제대로 재료를 선별 못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직도 꾸지람하시고 이제 소금은 저희 어머니한테 꼭 합격을 해야. 간장을 담을 된장 간장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대신해 종손이 장독대를 챙깁니다. 김치들 요즘에는 뭐 김치 냉장고에 저장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묻어놓고 먹는 뭐 동김치 뭐 이런 것들 그 김치들입니다. 집안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종부. 장독대는 어머니에게 책임인 동시에 권한이었습니다. 안방 마님의 절대적인 권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 누구 마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러면 거기 혹시 이제 맛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모든 집안 식구들한테 그 영양 상태를 골고루 전달해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불균형스럽게 깨지고 가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시죠. 받은 그대로 장독대를 물려주기. 어쩌면 그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가문을 지키고 이어온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너른 대지와 기름진 옥토. 구례에는 호남을 대표하던 만석군의 집 운조루가 있습니다. 옛 시절의 영화가 사라진 문화 류씨의 이 고택을 구대종부 이길순 씨가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나이 80에도 하루를 부엌에서 시작해야 하는 삶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60년 가까운 세월을 이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절 시집살이야 겪지 않은 이가 있을까마는 이길순 씨 역시 시집 온 순간부터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식솔들, 다섯 아이의 집안 어른들까지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편하게 앉아 밥 한번 먹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 신호하고 나하고는 둘이 항상 여기 부엌에서 밥 먹었어. 이웃마을 마산면에서 18에 류 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건 30여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입니다.
집안에 큰 도둑이 들고 갑옷을 잃어버리고 나서 남편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집안 대소사를 혼자 도맡아야 했습니다. 빨래를 빨아갖고 풀을 미개가지고 다듬이질을 해갖고 또 꼬매갖고 대라. 옷을 대라요. 대를 하도 대라 싸서 져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패있어. 대리비를 놨어서 그거라. 63칸 대저택에 하루에 드나드는 사람만 100여 명. 참으로 큰 살림이었습니다. 쌀 두 가마니 반이 들어가는 이 뒤주를 채우는 것. 굶주린 동네 이웃을 챙기는 것도 모두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저녁 어른들의 식사를 챙기는 것도, 장을 담고 익어가기를 기다리는 것도, 시어머니께 야단 듣던 것도, 장독대가에 피어난 맨드라미를 보며 눈물 짓던 것도 모두 이곳에서였습니다. 장독은 소중한 거라 하나님이 항상 내려다본다고 해서 항상 청결히 해야 해요. 그래야 항상 닦고 씻고 청결히 했지요. 그게 어머니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본을 받아서 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고 살았네요. 시집 와서 처음 배운 것도 장독대 관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된장인데요. 도토리 잎으로 덮어놓으면 우도 안 치고 시도 안 오고 좋다고 해서 이 도토리 잎파리로 덮어놨네요. 우리 한국 사람은 된장, 간장 아니면 뭐 음식에 해먹을 것이 없습니다. 전부 된장, 간장으로 갖고 해먹지요. 하루하루 눈물바람으로 살던 시절인데도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그립습니다. 요즘엔 장독대를 가리키며 혼내던 시어머니도 보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장독대, 이제 누구에게 이 장독대를 물려줘야 할까요? 보은에 자리한 보성 선씨 종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물쇠를 걸어놓은 이곳. 집안 사람들 중 유일하게 종부만 드나들 수 있는 이곳. 선씨 집안 사람들이 대를 이어 중요하게 지켜온 이곳은 선씨 종가의 수백 년 맛이 이어져 내려오는 장독대입니다. 곡간도 아닌 장독대에 자물쇠를 채워놓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곡식보다 더 중히 여겼던 이 집의 장 때문입니다. 고추장이며 간장, 이 장독대에 있는 장들은 평균 수십 년씩 묵은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씨 집안에서는 오직 한 사람, 종부에게만 장독대 열쇠를 맡겨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간장은 종부에서 종부를 통해 대대로 내려온 집안의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간장은 아기를 낳았다든지 사돈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잔치할 때 그럴 때만 이게 쓰는 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시할머니, 시중조부님 또 그의 우대 조상님들의 다 여기에 노고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간장을 물려받기까지는 많은 손님과 많은 제사와 정말 많은 음식을 했었어야 됐어요. 시어머니가 이거 이제 간장을 네가 관리해라 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곡관 열쇠와 마찬가지로 장독대를 넘겨준다는 것은 살림의 주도권을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책임도 막중해졌습니다. 그만큼 며느리들에게 있어 장독대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장을 담고 장독대를 관리해야 하는지 조선시대 만들어진 가정살림에 관한 책 규합총서에도 그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다. 어떠한 항아리에는 뭐를 어떠한 식품을 넣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라는 그런 그 매뉴얼적인 지식이 시어머니부터 며느리로부터 이 계승되는 그런 형태로서 지속이 됐다고 봤죠. 그래서 뭐냐면 그 집안의 어떤 존속이나 지속은 뭐냐면 여성이 항아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뭐냐면 편안하게 내려왔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남 순천의 오래된 민속마을. 장독대는 관리가 까다로웠던 만큼 며느리들의 고충도 컸습니다. 그 장독 항아리들은 고된 시집살이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50년, 60년,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27이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와서 보니까 매주 콩을 한가마이 있잖아요. 80kg 한가마이. 그전에는 가마니, 지금은 푸대가 나왔지만 그전에는 가마니가 있었어요. 그 가마니로 한 푸대를 그놈을 솥에다 삶아서 나무 떼가지고 이 절구통에다 찧어서 이제 그걸 떼어가지고 담으면 소금 한 가마이도 더 들어요. 그리고 이 장독에 세 개에다가 그걸 담는디. 아이고 저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 그걸 담고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여기서 여태 살았지요. 많이 못 말았대. 다 끊어져요. 아주 맨날에 쓰지 봐서 이런 덧돌이 목 잤어 봤어? 덧돌이 이게 못 봐라. 켜. 아주 뭐 아주. 형님 저기 몇 개만 주세요. 땅끝 마을 해남에선 김장을 마친 아낙들이 새김치를 앞에 두고 늦은 점심 식사 중입니다. 여름에 죽고 살고 모두 땀 흘리고 밭에서 모두 갖고 오는 게 겨울에는 눈 오면 어딜까? 밥상이 걸어요. 형님 몇 살에 저기 시집 왔어? 18살에 갔다. 18살에? 와가지고 그러면 첫날밤에 어떻게 첫날밤에 오메 첫날밤 잊어버렸구만. 왜 잊어버려? 수십 년 울고 먹은 첫날밤 이야기는 지겨울 만도 안 돼 아직도 모이면 그때 얘기입니다. 첫날밤과 더불어 시집살이의 고생담도 빠질 리 없습니다. 그전에 시어머니들 하신 말씀 청계꾼들은 김치도 꼴랑기 불안대하고 대가리하고 먹어야죠. 여자들 청계꾼들 가운데 또 막 달랑달랑 집어먹으면 어쩐다고 그러고 얼마나 시집살을 흔질아요. 인자! 인자 먹어. 그전에는 못 먹었다고 정말로. 인자 먹어. 인자는 가운데 또 막 또 먹으려면 내 어려이고. 지금은 자기 어려이니. 예. 인자 꼴랑기도 먹으려면 내 어려이고 인자 그러지. 옛날에는 그거 못했지라. 가망 없어. 큰애 가지며 갖고
애슴스러 뭐지 풋고추가 맛있는가 그런 된장에 조금 찍어 먹게 시어머니가 여자들은 정계층 여자들이 풋고추 툭툭 뿌질러서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 된장은 호박잎싹이라 조금 싸갖고 몰래 네. 그런데 어떻게 갖고 가? 꼭 그랬어 호박잎싹에다가 된장을 18 새색 씨는 어느새 여든을 훌쩍 넘긴 백발 할머니가 되었는데 고추 당초보다 더 매웠던 시집살이의 기억은 아직도 눈시울을 적십니다. 어머니 얘기 저추고 하려고 아직 안 했어요. 얼음이 그 저 또래 가서 빨래를 하는데 그때 돌이켜보면 그 모진 세월을 어찌 살아냈을까요? 낭자였대. 아니 이렇게 잡으면 머리 살이 이렇게 뚝뚝 그 시간들을 함께 해준 건 역시 장독대였습니다. 모퉁아리 돌아가서 장꼬방 앞에 아주 옛날 집, 집 구석기 거기서 얼마나 울었던지 장꼬방의 그 장이 우리 장보고는 더 유난하게 짜다는데 내 눈물이 들어가서 더 짰던 것 같아요. 더 짰던 것 같아요. 영월의 유아진 할머니가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손녀딸의 잔칫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 장이 한 10년 묵은 장이거든요. 여기. 이 장을 담고 가지고 담궜으니까 우리 큰딸 좀 주려고 이제 큰딸이 내일 모레 사업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갖다 주려고 쓰던 파이. 딸네 집으로 떠나는 날 아침 할머니는 아껴뒀던 간장과 고추장을 퍼담습니다. 딸이 시집 가던 날에도 이 간장을 들려보냈습니다. 밥이나 제대로 해먹고 사는지 어른들에게 미움이나 받지 않는지 그 후로 장독대만 보면 딸 생각이 났습니다. 새끼들 하루는 12번이라도 더 보고 싶죠. 새끼들 이제 보고 싶을 때 보고 또 뭐든지 내가 가져가가지고 미개는 거 그게 그렇게 보기 좋고 산골을 떠날 일이 없는 내외가 오랜만에 갇혀있고 집을 나섭니다. 고추장, 간장 담고 팔아 키워낸 딸이 시집을 갈 때 엄마로 생각하고 살라며 장단지를 들려보냈습니다. 어쩌면 지금 손녀를 보내는 큰딸의 마음도 그때 할머니와 같지 않을까요? 미역국기를 먹고 이건 간장이고 이거는 고추장인데 그 내일 머리 시집 가더라 이거 저 주문 가다 살림 잘린데 그러니까는 네 이거 넣어봐 조선 간장이야 아, 아 이거 우리 저 희영이 저 뭐 봄에 저기 애기 나면은 이거 미역국 끓여줘야 되겠네 어,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장이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또 딸에게로 이어집니다. 고추장도 또 우리 엄마가 한 건 아주 그 태양초 고추 그런 걸로 하니까 장도 곱고 맛있고. 근데 또 나는 또 집에서 또 내가 내 딸은 장도 해본다고 해보면은 티 엄마 한 것처럼 안 돼. 그래서 맨날 엄마가 해준 장이 제일 맛있다. 그래서 이제 친정 가면 좀 가끔 얻어다 먹고 간장도 가면 얻어다 먹고 그래요. 딸네 집에 오자마자 매번 할머니가 제일 먼저 챙기는 건 장독대입니다. 야, 저기 장이 버거지였다.
그만큼 일렀건만 아직도 딸의 장독대 관리는 시원찮아 보입니다. 잡거든 내가 소금 쳐놓으면 그래가지고 소금 쳤지 자글자글하게 눌려놓으면 그때 좋지. 알겠습니다. 에이구 사는 게 막 뭐인지 고생이고 보면 애미를 쳐서 보면 안타깝고 그래요. 내일 모레면 사위를 볼 딸을 앞에 두고 친정 어머니의 잔소리가 늘어집니다. 거기서 내 엄마 소개는 괜찮네. 소금 괜찮지 그 겉에 그렇지 햇빛도 자꾸 보이면. 거기서 내? 거기서 내 아싸 거기서 내고 소금 쳐놔. 잘 짭짤하게 그래야 되겠다. 짭짤해서 비닐 피고 그걸 해놔야 돼. 나이 든 딸도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지만은 않은 눈치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게 옥상에다 올려놔서 이자가 이게 할머니 주던 단지라구나. 그러면 그 이거요? 네, 이거 할머니 주던 단지. 이게 아주 옛날 단지라고. 이게 우리 시어머니가 주던 단지.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면 딸은 이런 잔소리마저 그리워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장독들이 위로가 되겠지요. 전남 영암 연주 현시의 종가입니다. 500년 된 모과나무가 지키고 서 있는 이 집에는 모과나무처럼 오래된 가문의 역사와 함께 온 것이 있습니다. 햇살 좋은 뒤뜰에 자리한 장독대. 대대로 내려온 오래된 장독대에는 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여문 손길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못해요 이렇게. 응? 젊은 사람들은 이것도 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하지도 못하고 이게 그럴 투로 50 사람 생각이 나죠. 종부로 가문의 대소사를 이끌었던 아내가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던 간장입니다. 이 간장은 아주 중요시하고 한 년마당 연장된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보충하고 하는 간장인데 내 집사람이 떠나보니까 이제 이것도 마지막이죠. 끝나버렸지. 할아버지에게는 이 장독대는 푸르던 새색시 시절부터 아내의 생애와 노고가 깃든 공간입니다. 항상 닦아 장독들을 깨끗이. 연기 뭐 이렇게 바람이 불고 날씨가 떨어져서 어쩌지 그러면 와서 다 장독도 깨끗이 청소하고 장강 이렇게 깨끗이 장강이라고 그러죠? 깨끗이 그 성주지라고 했던 그런 뭐 생각이 나네. 저 튼실한 항아리 안에 담겨 있는 건 아마도 한 여인이 평생 터득해온 살림의 지혜, 삶의 정수들일 것입니다. 이제 이 장독대는 할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 며느리에게, 딸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들판에 초록이 오를 때면 이 장독대에도 환한 남도의 햇살이 비춰들겠지요. 굴의 운조로 처마 끝으로 노을이 스며들 때면 늙은 종부의 하루도 저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어찌 이리 더디 흐를까요?
오늘따라 해지는 빛이 곱습니다. 영영 계속될 것만 같았던 고된 시간들인데 돌아보면 60년 세월이 참 빨리도 갔습니다. 18 어린 나이에 며느리가 되고 20살에 어머니가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차례로 떠나보냈고 자식들도 제 갈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제 이 큰 집에 남은 것은 늙은 종부와 그 세월을 함께한 장독대뿐. 어쩌면 이런 게 한국 어머니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애기들 잘 크기 바라고 몸 건강하고 그것이 진로 바라는 것이지 그 위에 더 바랄 것은 없지. 손에 물마를 날 하루 없이 고되게 살아온 세월. 그 세월 내내 품어온 바람과 걱정에 팔아른 자식들. 어머니의 그 간절함이 오늘 밤도 장독대 위에 머뭅니다.